사람 무시하지. 드디어 파괴됐군요. 그냥 순순히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이 병렬 다음에 테란키 교단이랑 싸워야 하는데 이게 괜찮으려나? 어찌됐든 이겼네. 승리. 이거 참. 일단은 먹여서 키우면 되는데. 이렇게 마지다 문디는 또 강해지고.
이거 참 다크웨프들은. 자, 이렇게 의식이 한번 끝나고. The secrets upon the lost plaques were spoken, and the skies above Lustria cracked with power. 'Far below the heavens, under a forgotten temple, the ritual of prognostication roused an ancient relic priest. Who stirs my eternal vigilance?' rumbled the relic priest as it revealed a dread prophecy. 'If the vortex of the Asa fails, demons unfettered will consume the world. Only the great warding can bolster the vortex, but the comet's wake has left it fragile. As the relic priest's eyes began to fade, it made mention of a lost key, the location of which would be revealed by four further rituals. Rituals would realign the great warding, and the key, when found, shall unlock the power to permanently restore the vortex. The task was clear. Find the sacred plaques and cast the rituals. 그렇게 와딩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병력 구성을 보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은데. 난 이들의 용어가 참 이상하다 느껴집니다. 뭐가 자꾸 촉촉하다고 말하고. 응? 아니 왜 로우마스터단은 왜 만나지 내가? 골치 아픈 친구들이네요. 잃어버리지.
자, 일단은 그래요. 군주랑 상대하게 됐네요. 난 도대체 이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어머니 진짜 어머니이시긴 한 건. 아, 뭔가 이상하게 패륜적인 단어 같네. 아,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가 직접 이끄시는 군단인데,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할까, 병력 구성원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네요. 별 문제 없이 상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건 그렇고 참. 하피랑 그리고 또저 공성병기랑, 아 그리고 아 히드라가 있네요. 히드라가 문제인데. 뭐 어차피 우리도 괴물병기가 있긴 하지만 아마 히드라가 스킬을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성인을 뱉는 그런 브렉스 형태였나? 뭐 어찌됐든. 저두 가지만 조심하면 될것 같네요. 히드라랑 더불어서 저들의 많은 어디 공병 계열만 조심하면 어떻게든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근접 병가들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벌써 은달이라. 그리고 우리의 마즈나 문디가 지금 현재 새로운 거 탑승한 상태니까 체력도 더 늘어났고, 아마 잘하면 그냥 밀어붙여도 이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물론 이제 슬슬 병력을 좀 바꾸긴 해야 하는데, 탱이 너무 많은, 탱이 되는 것까진 괜찮은데 딜이 될 만한 녀석이 안 보이네.
뭔가 내가 생각한 거에 비해 상당히 난 어째 좀 많이 약하다. 이랬는데 왕 부상시켰다. 자, 저들의 군주가 부상을 입었으니 페널티가 지금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다크엘프의 고유의 버프가 켜졌는데 이게 일정명의 병력이 죽으면은 90초 동안 어디 능력치가 향상되는 버프죠.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지금 그래도 전혀 역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적들의 패배 요인은 다름 아닌 바로 원거리 병력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프는 90초가 지나면 영 꺼지죠. 적들의 시체는 덜 부러졌다. 좋은 경험 지원이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슬슬 이걸 또 배워야겠네요.
어차피 같은 애들끼리 만나게 되는 법. 암살! 이 실패했다. 이 스타 챔버도 빨리 해두긴 해야 하는데. 아, 스타 챔버로 올릴까? 카이콰소라스, guard him up. See quick about it. Such delights. 어차피 나는 쟤들과 싸울 이유가 없으니까요. 싸워서 득대하는 것도 없고. 자, 일단은 이래저래 해도 결국에는 어떻게든 지켰고, 쾌락의 교단은 아마 한동안은 못 움직일 겁니다. 제가 군주를 없애버렸으니. 다크애플은 지금 현재 영지가 6개인데 그럼 군단은, 군단 하나는 이제 막 생성됐을 거고. 돈은 벌어야. 증원군이 오네? 아, 뭐 어찌됐든. 어쩐지 이상한 게 자꾸, 아, 카오스가 영 좋지. 카오스의 오염도가 살짝 상승했었는데, 뭐 그건 쾌락의 교단 애들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일단 얘네부터 죽입시다. 난 이래서 다크엘프가 싫어요. 왜냐면 그 녀석들은 카오스처럼 카오스 오염에도 전혀 피해를 안 입고 그러면서 오염을 뿌리고 다니니까. 특히나 쾌락의 교단은 그걸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물론 카오스 애들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어찌됐든 싸웁시다.
자, 보이다시피 아마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앞에 동맹군이 우선적으로 맞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라이더가 있으니까 저 핵캐논은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 애들이 지금 능력치 굉장히 높은 편이라 마즈다 운디가 아마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성 어디 행성만 잘 떨고 준다면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은 싹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아주 완벽하게 말이죠. 마지막 운이 은근히 인정이었구나. 아, 잠깐, 인정? 자, 원거리 병종이 없으니